지연이까요. 안녕하세요. 우리 지연이는 어떤 마음으로 패디에 도전을 하게 됐는지 참 궁금합니다. 일을 하나 배워보자 싶었어요. 많은 일들 패디를 어떻게 됐는지. 공부에 네. 고소득이라서. 아, 고소득? 네. 그것도 있고, 골프랑 준비한다고 하면 뭐 알 거 많아야 되고, 전문적처럼 보이잖아요. 그게 일 배우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, 일 나가는 데 오래 걸릴 것 같고, 캐리랑 말한 거래요. 제가 이미 약간 들었거든요. 근데 거기 듣고 보니까, 8주? 2개월 정도밖에 안 걸린다고 돼 있고, 스포츠에서 밥도 나오고. 좋은 대학교 가려고 준비 중에도 있고. 근데 그거는 제가 이게 공부를 잘했다는 그 타이틀만 있지, 뭔가 업적으로 이런 게 없잖아요. 아,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. 어디 회사를 다닌 것도 네, 아니고. 그것도 아니고.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일을 일단은 구해야 되는데, 근처에 다른 일도 많았긴 했는데, 그거는 다 처음 배운 일이잖아요. 저는 일 처음 하니까. 그래서
집에서 노는 사람들 하면 좋은 것 같아요. 학교 다니고 이런 사람들은 못하잖아요. 하고 싶어도 여기 와야 되니까. 그러니까 집에 있는 사람들. 근데 이거 배우려면 좀 본인이 무조건 집 근처만 거주하는 게 아니고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? 본인들이 나와서. 그죠. 그게 좀 되게 안타까워. 본인이 실력은 동작 안 되는데 돈은 많이 벌고 있고 이게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? 배짱이 마인드. 배짱이 마인드. 좀 안 맞는 것 같아. 나는 이 젊은 친구들한테 좀 시간을 투자를 해라. 자기 미래를 위해서. 그래서 지현이도 그렇게 해서 자기 시간 투자해서 온 거잖아. 시간 투자보다는 낭비를 더 이상 안 하고 싶어서 온 거. 시간 낭비를 안 하기 위해서. 네. 어쨌든 우리 지연이 성장 과정 계속 빌려가는 것까지 마음을 내주게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.